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좋은 종목들을 10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좋은 종목들 잘 골라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두고두고 지켜보시고 매수도 해보시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오늘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매주 수요일에 저희 스피드 종목 10과 함께 해주시는 톰과 제리, 이 환상의 조합,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실지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첫 번째, 한미반도체를 가져오셨고요. 다음으로 우리금융지주, 현대백화점, 테스나, 대한항공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져오셨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픽은 SPC삼립, 파인디지털, 그린케미컬, 롯데정밀화학, 한신기계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더 있는 종목, 더 관심이 가는 종목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라인도 궁금하다, 아니면 사고 싶다, 매수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저희가 그런 내용 잘 보고 여러분께 해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랜만에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지난주에 또 저희가 설 연휴로 쉬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유창희 대표님 첫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반도체, 네. 뭐 계속해서 기판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한미반도체가 그 파운드리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주 고객처가 TSMC라든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TSMC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제 한 $300 정도 생산량 수준에서 400억에서 500억 달러 수준으로 올해 좀 증가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반사익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 패키지 절단 장치 관련해가지고 예전에는 일본에서 관련된 제품을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생산을 해서 공급을 했다라면 지금 이제 이것이 내재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미반도체가 이쪽 관련해가지고 그 세계 점유율 1위예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부품을 사와서 공급을 하는 것과 내재화해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상당히 좀 기대해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이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부분들이고 네.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전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한미 반도체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 없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종목들 잘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유창희 대표님이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PC 삼립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뭐 최근에 뭐 농심이라든지 하이트실로 뭐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인데 SPC 삼립도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좀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SPC 삼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곡물 가격 상승의 영향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는 바닥을 탈출하면서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조 9천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거의 3조 원이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을 했고 이 SPC 삼립이 창사 이래 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뭐 기존에 하고 있는 베이커리 사업 뭐, 이제 그,
가정 간편식이라든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그 수요가 증가한 부분 영향이 좀 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이커리하고 푸드 사업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새롭게 또 작년부터 온라인 쪽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가파르게 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네. 실적이 고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온라인 쪽 같은 경우 특히나 큰 폭의 성장세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실적 호조가 2021년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뭐 2022년까지 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제품 가격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한 외형 성장 가능성 그리고 자회사 GFS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로 인해서 영업이 개선 그리고 가평휴게소의 어떤 턴어라운드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2023년, 2024년까지 성장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실적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주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또 음식료 업종을 잘 봐야 한다. 실제로 주가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 SPC 삼립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분의 첫 번째 종목을 하나씩 확인을 해봤고요. 자 오늘도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기업들 많이 나오고 오늘 통신주들 실적이 또 많이 나오는데 SK텔레콤이 조금 전에 실적이 올라왔습니다. 연결 기준 잠정 실적 SK텔레콤의 일단은 매출이 4조 2,9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267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줄었네요. 20% 정도, 22% 넘게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뭐 손실이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영업이익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주가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뭐 주가가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0.53%, 0.1%대로 하락세가 일단은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SK텔레콤의 실적, 오늘 또 KT도 이제 아마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통신주들의 실적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 계속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요. 네. 은행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행주들 평균 3% 내외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적이죠. 4대 금융지주가 역대급, 작년 그 4대 금융지주만 합쳐도 한 14조 5천억, 거의 15조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지금 기록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면 올해도 상당히 기대해 볼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금리는 계속해서 인상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몇 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퍼센트까지 올릴 것이냐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상승분이 더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순이자 마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금융은 아직까지는 이 말이 우리금융 지주지 그냥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은행업만 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 금리 상승 관련해가지고의 수익성 개선이 더 높다 생각하고 있고 이제 예전처럼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금융지주사로 전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증권 다 팔아버리고 카드 뭐 팔고 뭐 이게 다 팔아서 은행 업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는 금융지주사로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계속 이끌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최소 뭐 한 18,000에서 20,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금융주들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그중에 우리 금융지주를 선택을 해주신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봤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다음은 파인 디지털입니다. 파인 디지털이요? 네, 애플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와서 계속 주가가 들썩거리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애플카가 언제 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출시가 가시화가 될 거라는 전망 때문에 어떤 수혜주간인지 어떤 관련주간인지에 대한 시장 관심이 뭐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 또 1월 달 들어가지고 애플카에 적용되는 어떤 새로운 특허를 또 출원을 하게 되면서 또 세간에 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선루프의 반투명 가변 유리 장착이라든지 투명도 뭐 개방 제어 특허 이런 부분들 인데 뭐 선루프 관련해 가지고는 뭐 파인 디지털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뭐 근데 뭐 그 애플 쪽에 전자지도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런 특허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애플 뭐 스마트 기기가 아닌
자동차 쪽에 이 특화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출시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또 이번 달 들어가지고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출시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 좀 들썩이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저항 구간이라 할 수 있는 7,5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뭐 계단식 상승 또 초입 구간을 또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기술적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 생각을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인 디지털까지 애플 관련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애플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시장,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서 중국 쪽 상황 좀 보고 가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중국 시장이 장중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싶다가 마지막에 하락을 많이 끌어올리긴 했는데 오늘은 일단은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0.05%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오히려 상승 출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1.6% 넘게 상승세 강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일본 니케이 지수는 0.78% 정도, 0.8%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도 상승폭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0.8%대까지 올라오면서 상승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1.26% 끝에까지 상승분 높입니다. 906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의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다음 종목으로 가야겠죠?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네, 아까 네. 뭐 빵 얘기도 나왔지만 뭐 네. 계속해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네, 쇼핑 관련된 종목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백화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기존에 이제 백화점 하면 고가 제품, 명품 수요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백화점주를 주목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좀 패션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명품 제품은 매출 그 단가가 높으니까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높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명품 브랜드들은 갑질하고 있어서 수수료 제대로 안 줘요. 다른 네. 제품들에 비해서. 근데 패션 쪽은 그 수수료 마진이 상당히 높은 그 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뭐 봄을 논하기엔 좀 이를 수 있겠지만 서서히 날씨도 따뜻해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럼 외출이 많아지게 된다면 패션 관련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현대백화점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수익성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백화점을 간다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아울렛을 간다. 혹은 어디 간다. 그 패션몰을 간다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복합 쇼핑몰을 그런 장소를 가서 밥도 먹고, 여가도 즐기고, 그리고 패션, 쇼핑도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현대백화점이 그런 그 복합 쇼핑몰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면세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본다라면, 저는 백화점주 중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앞으로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고, 또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야기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쇼핑이나 이런 쇼핑몰에 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현대백화점 주셨고요. 자, 정태근 팀장님은 세 번째 그린케미칼 주셨네요. 네. 일단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 주가가 지금 이제 1월 25일부터 조금 변화가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날 네.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네.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어떤 진술 소식 때문에 좀 그 주가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2차 전지용 에틸렌 카보네이트 그리고 디메틸 카보네이트 사업 쪽으로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이제 2차 전지용으로 또 좀 확대를 한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금 말씀드린 에틸렌 카보네이트 그리고 디메틸 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량 현재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롯데케미칼과 그리고 이미 그린케미칼이 이쪽에 이제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또 국산화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또 배터리 단가도 다운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카보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액의 어떤 기초 물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어떤 전구체 역할을 할 정도로 기초적인 어떤 유기용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양극재, 응재도 중요하지만 전액 보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진출하게 되면은 상당히 큰 캐시카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최근에 1월 25일부터 주가 좀 들썩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지라인이 21선에서 5일선으로 바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5일선으로 지지라인이 좀 바뀌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좀 상당폭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린 케미칼까지 함께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 어떤 거죠? 네, 테스나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는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렸고 또 테스나를 말씀드리는데 반도체 관련된 섹터를 주목해야 됩니다. IT 관련돼서. 왜 그러냐면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미국에서 100조 원 정도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생산을 차질 없게끔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어저께도 유럽에서 50조 원 정도 그 반도체 관련된 섹터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급망 충격 이슈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각 국가가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사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한미반도체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가지고 어떤 대규모 설비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테스나가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을 공격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0, 30%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테스나가 스마트폰 그 카메라 관련해가지고도 좀 공급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 충격 이런 부분들이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럽, 미국이 공격적인 정책 자금이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우리나라, 대만 이런 국가들이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생산량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신규 장비 투자 증설에 대한 효과는 또 연말부터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뭐 테스나 아까 한미반도체랑 비슷한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테스나는 충분히 지금 매수해 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에서 정정숙 님이 테스나를 이미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가 53,200원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한 49,000원대인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되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뭐 53,000원대시라면 굳이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하신다라면 더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고, 지금은 오히려 53,000원대까지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정정숙님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이 네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번째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 네. 이 종목도 그 서대의 첫 번째 말씀드린 FPC 3위처럼 실적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4분기 그리고 4분기에서 1분기까지도 예상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중국발 원자재 이슈 그리고 2차 전지 이슈, 이 두 가지가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롯데 정밀화학의 어떤 염소 계열 그 제품들 중에서 가성 소다 쪽을 주목을 좀 해보게 되면, 일단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천연가스단지 석탄이 이제 가격이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어떤 그 중국 쪽의 전기 발전이 그렇게 좀 쉽지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료에 대한 부담이 좀 발생되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면 가성소다가 그 소금물을 전기 분해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료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가성소다 생산이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이 상대적인 어떤 그 중국 쪽의 어떤 공급 축소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쪽을 보게 되면 제가 그 그린캠 케미칼에서 그 전구체 말씀드렸는데, 전구체가 뭐냐면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 얘기할 때 NCA, NCM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이거를 믹싱시켜 놓은 게 전구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전구체를 그 제조하는 과정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매로도 이 가성소다가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쪽의 어떤 생산량 감소, 그리고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그 소재 기업들은 주가는 꺾이고 있지만 어쨌든 뭐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그 수요적인 어떤 그 판매를 될까요? 이런 건 수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실적이 뭐 4분기에서 1분기도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도 지금
그 최근에 21선이 계속 저항으로 작용이 됐었는데 네. 지금 2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단기 추세도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롯데 정밀화 TMI 설명 감사합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또 아주 시간이 오버된 줄 알았네요. 오버됐어요. 오버됐어요? 네, 안 된 줄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TMI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좋아합니다. 잘 설명해서 감사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씩 두 분이 남겨두고 계신데 유찬희 대표님 마지막 종목 대한항공 주셨네요. 네, 대한항공 선정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잘 지키기 때문에. 네. 그 화물 운송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연말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유가가 다시 뭐 90달러 돌파를 하고 환율도 뭐 1200원 전후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적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류 할증료라든지 운임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시키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만큼 실적을 급감시키진 않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도 이제는 엔데믹, 약간 풍토병화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면 또 해외 여행객이 급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 이미 봉쇄를 푸는 국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여객 수요가 생각했던 것 좀 빨리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실적 대비 항상 대한항공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오늘 뭐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해서 뭐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보신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대한항공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뭐 예상은 조건부 합병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 나올지도 오늘 시장이 진행되는 중에 한번 잘 기다리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이제 열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 원자력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이후 지평부에서 아시겠지만 그린 텍소노미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시키는 규정을 확정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게 중요한 것이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 기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원전을 텍소노미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무래도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참 그 다른 나라에 뺏길 수 없는 상당히 고마운 어떤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외 어떤 해외 쪽 어떤 기류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따라가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안전을 얼마만큼 잘 확보를 하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어쨌든 사우디, 체코 얘기도 상당히 제일 많이 들었었는데 해외 쪽 원전 얘기하게 되면서 두산이 중공업이란지 한전기술 제한된 종목들만 좀 상승이 나왔는데 예전에 국내 쪽 같은 경우도 텍소노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에너터크란지 보성파워트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한신기 같은 이런 중소형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홍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한신기 같은 경우는 컴프레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국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당시에도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신한울 3호기, 4호기 공사가 재개가 되게 된다라면은 여기에도 이제 공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주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상승 2월 7일 날 16%까지 상승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올선과 이격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이용한 매수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신기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그러면 두 분이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저는 첫 번째 종목 한미반도체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한미반도체를 네. 주셨고요. 자, 정태근 저는 어쩌다 보니까 마지막이네요.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 두 분이 나란히 한으로 시작하는 종목 한미반도체 한신기계 오늘 종목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종목과 원전 관련주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